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송이에요.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집이 아니라 집 근처에 호텔에 와 있는데요, 요 이후에 브이로그에서 아마 왜 제가 여기 있는지 공개가 되긴 할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형번이가 홍콩으로 촬영을 가게 됐어요. 저는 친구들도 잘 만나지 않고 평소에는 거의 맨날 김영건이랑만 노는데 얘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고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촬영할 예정이었던 삐아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촬영을 해보려고 이렇게 호텔을 예약해서 왔습니다. 마침 호캉스 아닌 호캉스가 돼버려서 오늘 그냥 여기서 푹 쉬면서 브이로그도 좀 짧게 찍어보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요 다음에 올라갈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원브랜드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제가 지난번에 중요미 3C를 촬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은 송치회분들이 반응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다 촬영을 해버려야겠다 하고서는 빨리 촬영을 하게 됐어요. 저번에는 3C 제품들이 조금 많았어요, 종류가. 그래가지고 제품을 여러 개를 사가지고 사용을 해본 다음에 좀 괜찮은 제품들 위주로, 그리고 제가 그전에 많이 사용해봤던 제품들도 있어가지고 좀 좋은 제품을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삐아는 섀도우나 글리터나 립 제품 같은 거는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베이스 제품이나 블러셔? 이런 거는 제품이 많이 없더라고요, 종류가.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사용을 안 해본 제품들이라서 보고서는 쓸만한 제품들을 찾아가지고 첫인상 리뷰 같이 해보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쿠션을 가져왔거든요. 삐아 스파 광 롱웨어 쿠션 17호, 21호 가져왔는데, 요 21호는 제가 그냥 베이스로 넓게 깔아주고 17호로 하이라이터를 조금 주려고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네, 스펀지로 돼 있고요. 컬러는 옐로우 베이스 같아요. 향기가 되게 좋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넓게 발라줄게요. 발라보면서 질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광채가, 제가 지금 얼굴이 조금 건조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광채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은데 커버력은 보통 정도고, 근데 컬러는 발랐을 때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뭔가 투명하게 하얘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삐아는 색조 제품들을 제가 진짜 좋아해요.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립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삐아 제품을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립 제품 이외에는 많이 사용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지금 두껍게 바른 건 아니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뭔가 피부 편이 텁텁해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영상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피부 편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일단 코 옆 같은데 끼임도 보이시나요? 되게 예쁘게 돼, 피부 편이 진짜로 예쁜데요? 좀 옆까지 살짝 발라주고 커버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컨실러 안 해줬는데 이거는. 근데 확실히 촉촉한 느낌은 많이 없어요. 저한테 좀 건조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안 촉촉해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컨실러는 삐아 라스트 컨실러. 굳이 솔직히 컨실러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는 컨실러는 컬러가 좀 밝아요. 수정 살짝 묻혀서 컨실러 바르니까 조금 피부 편이 텁텁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 쿠션 쓸 거면은 충분히 커버력이 좋아가지고 컨실러를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컨투어링 이거 쉐딩을 넣어줄게요. 오랜만에 이런 크림 타입의 쉐딩을. 색깔이 많이 어둡나요? 약간 해끼가 많이 도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붉은 느낌보다는 차라리 해끼 도는 게 더 나아서 괜찮아요. 색깔이 막 많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음영 살짝 주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은 해주고 눈썹을 먼저 그려줄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슬림한 브로우 가져왔거든요. 월러 브라운, 약간 노란기 도는 브라운 컬러예요. 발색 괜찮은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발색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얘가 딱 괜찮네요. 마침 제가 쓰고 있는 에뛰드 그 슬림 브로우가 왔어가지고 한번 사러 가려고 그랬는데 요거 대신 써줘도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눈썹은 평소 그리는 대로. 아 그게 없네.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가 없네요. 큰일 났다. 일단은 브로우 모양을 먼저 완성을 해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브로우도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이거. 이거는 발색이 좀 덜해요. 같은 월넛 브라운인데 왜 얘는 살짝 붉은기가 도는 것 같지? 그리고 쉐딩! 삐아 라스트 블러쉬 피넛 블러썸인데 완전 채도 빠진 브라운 컬러? 회기가 많이 도는 브라운 컬러거든요. 오, 너무 진하다. 블러셔라 그래서 좀 연할 줄 알았는데 너무 진해. 모양을 일단 잡아주고 삐아 플러시 섀도우 크림 스킨 이런 베이지 컬러인데 엄청 연해요. 이걸로 과연 커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색깔이. 근데 색깔을 그래도 머리색이랑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서. 아, 세련이 없네. 섀도우 가루만 날릴 뿐. 브로우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쉐딩을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쉐딩 컬러가 꽤 진하니까 양 조절 적당히 해주면서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콧대 쉐딩도 지금 넣어줄게요. 조금 진하긴 하다. 이거 블렌딩 해주고 좀 쿠션으로 좀 덮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약간 그 코 모양 스티커 붙인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 정도만? 이제 전체적으로 색조를 좀 넣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삐아의 색조 제품들을 되게 좋아해요. 발색도 괜찮고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쟁여둘 수 있다는 점이 좋아가지고 삐아 색조를 좋아하는데 여기는 매트한 섀도우보다 좀 글리터 섀도우들을 더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삐아 플러시 섀도우 11번 크림 스킨, 살몬 스킨, 모카 스킨 이렇게 제일 무난한 음영 컬러들로 한번 가져와봤어요. 일단은 요거 크림 스킨 이 컬러로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노란기 많이 도는 베이지 컬러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 살색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가루 날림은 제가 지금 이렇게 브러쉬 두들겨보면서 느낀 건데 솔직히 말해서 가루 날림이 살짝 있어요. 제가 여기 다래끼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메이크업으로 조금씩 없애볼게요. 일단 색깔이 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빡 발색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도 오늘은 눈꼬리를 좀 길어 보이게 하고 싶어서 좀 길게 잡아줄게요, 영역을. 그리고 이 컬러 살몬 스킨. 이름은 살몬 스킨인데 연합 컬러는 아니고 둘이 비슷한 밝기의 섀도우기는 하지만 얘 크림 스킨은 약간 노란기가 돌고 살몬 스킨은 약간 피치기가 살짝 더 도는? 노란기가 좀 빠진 컬러예요. 약간 발랐을 때 살짝 핑크기가 좀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섀도우는 발색이 진한 걸 좋아하는 조로서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모카 스킨 브라운 컬러로 눈 길이를 조금 연장을 해줄게요. 얘도 진한 브라운 컬러인데 색깔이 그렇게 발색이 진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살짝 그림자 느낌은 나긴 해요. 일단 섀도우는
요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목적은 요 매트 섀도우가 아니라 바로 요 글리터 섀도우거든요. 이게 발색해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컬러. 아이보리에 약간 오팔펄? 예쁘죠? 요거를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줄게요. 눈물 바다. 아, 이름 참 아련하네. 손에 발랐을 때보다 섀도우 위에 바르니까 또 그냥 그러네. 요 섀도우는 가루 날림은 또 없어요, 얘가. 조금 꾸덕한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눈에 바르니까 살짝 반짝 이쁠 느낌이긴 한데 속눈썹을 먼저 찝어줄 건데 얘가 뷰러가 안 나오더라고요, 삐아에서. 그래서 뷰러는 타사 제품을 사용을 해줄게요. 그러면 아이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라인은 두 가지 준비했어요.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슬림 로즈 브라운 컬러랑 요거는 삐아 라스트 오토 젤 라이너 로즈 번. 둘 다 약간 핑크키 도는 브라운 컬러인데 얘는 조금 브라운에 가깝고 얘는 핑크에 가까워요. 둘 다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둘 다 예쁘더라고요. 완전 부드럽게 발리고 얘는 약간 색깔만 보면은 그 립 라이너 느낌? 이거 로즈 브라운 써줄게요. 점막부터. 약간 눈꼬리 길게 빼주고 싶어. 좀 작은 주말로 브라운 컬러 붙여서 음영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섀도우랑 라이너랑 잘 어우러지게. 그리고 언더에도 아까 써줬던 주얼 섀도우에 여기 새끼손가락을 묻혀서 브러쉬로 묻히면 브러쉬 떡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제가 써보니까 좀 펄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색깔이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스카라 해줄게요. 마스카라가 솔직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삐아 래쉬 사랑 마스카라 제이시컬이랑 CC컬이 있어요. 아마 CC컬은 이렇게 올라가고 J컬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닐까? 원래 그 속눈썹 연장할 때도 J컬이랑 C컬이랑 좀 막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일단은 둘 다 브라운 컬러인데 JC컬은 벨벳 브라운이고 CC컬은 플랫 브라운이에요. 저 마스카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이런 약간 바나나 형태의 브러쉬 좋아하기 때문에 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뭉치지는 않고 또 완전 깔끔하게 올라가는 느낌? 어디까지 연장이 될지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은 마스카라 바를 때는 계속 반복해서 발라주면은 오히려 방금 전에 발라줬던 마스카라에 계속 닦일 수가 있어서 살짝 말려준 다음에 더 바르는 게 훨씬 롱래쉬가 잘 돼요. 훨씬 잘 올라가고 있어요. 하면서 언더도 같이 해줄 건데 언더는 조금 더 얇은 브러쉬가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써볼게요. 어? 얘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발라보니까 컬러가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얘가 약간 레드기가 좀 더 있고 얘는 약간 좀 더 고동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언더 숱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슉 쓸어준 다음에 살짝 말린 후에 이렇게 빗질을 해주면은 없는 숱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 섬유질이 대박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대롱대롱 섬유질이 매달려 있거든요. 언더 마스카라 한 부분도 속눈썹 고데기를 해주면은 훨씬 컬이 예쁘게 발리거든요. 날씨가 지금이 5시도 안 됐는데 아까
촬영할 때보다 너무 깜깜해지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마스카라 이렇게 해주고 립 글리터는 글리터 아이라이너 눈물 샤워. 예쁜 것 같아요. 좀 콕콕 찍어줘야겠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으로 블러셔 넣어줄게요. 컬러 두 개 가져왔어요. 피치 블러썸이랑 코랄 블러썸. 네, 코랄 블러썸이 오늘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을 따라서 위치를 살짝만 바꿨어요. 얘는 이렇게 확실히 얼굴에 뭔가 쨍한 색조가 들어오니까 얼굴 좀 사는 것 같아. 좀 색깔이 진해요. 근데 여기 삐아가 블러셔 컬러가 많이 없었는데 블러셔는 그렇게 딱히 제가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뽀얀 느낌이 드는데 얘는 약간 쨍한 느낌이 많달까? 이렇게 블러셔 해주고 오늘 눈이 좀 길어져서 눈썹도 좀 연장을 시켜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교살도 브로우로 살짝만 응용해줄게요. 뭔가 펄 좀 더 과하게 넣어주고 싶어서 글리터 아이라이너를 손에 좀 덜어서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그래도 한번 올려볼게요. 로즈반 컬러로 여기 눈 뒤에 약간 핑크색으로 느낌 살짝만 줄게요. 뒤트임을 오늘은 핑크색으로. 메이크업은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라스트 벨벳 립 틴트 꽃보다 살랑이랑 핑크 로맨스. 둘 다 약간 코랄 핑크 약간 이런 느낌인데 두 개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핑크 로맨스부터 이런 완전 여리여리한 컬러? 발색이 되게 연하다 얘는. 베이스로 깔기 좋을 것 같아요. 컬러 예쁜데?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진한 컬러. 살짝 코랄이 좀 더 가미된 컬러. 조금이 아니라 많이 진한. 얘는 약간 쿨한 느낌의 핑크 컬러. 완전 꽃핑크 느낌이고 얘는 약간 코랄 레드 컬러예요. 그래서 두 개 그라데이션 해주면 예쁠 것 같아요. 핑크 로맨스를 블러셔 컬러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이 삐아 틴트는 약간 이런 무스 같은 발림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완전 부드럽게 발리잖아요. 그리고 안에 코랄 레드 컬러 발라줄게요. 요게 좀 더 데일리로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좋아. 요게 약간 죽은 립도 살려주는 그런 컬러네, 마사의 컬러. 이거 지금 바른 순간 얼굴이 확 환해졌어. 그쵸? 립까지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면 오늘의 삐아 원브랜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얼른 머리랑 단장도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렌즈도 이렇게 끼보고 왔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튀는 렌즈 낄 때는 좀 과한 메이크업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리여리한 화장에도 이런 튀는 렌즈를 한번 껴보고 싶어서 껴봤어요. 원래 제가 이 렌즈를 챙길 때 저의 마음은 약간 요정 메이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요정은 실패를 했고 그래도 얼굴은 인간이지만 눈동자만 그냥 요정 눈동자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초록색 렌즈를 껴봤는데 어떤가요? 오늘 저렴이 삐아 원브랜드 메이크업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뭔가 써봤던 제품들이 아니라 처음 써보면서 첫인상 리뷰를 해보면서 메이크업을 했더니 조금 버벅거렸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재밌게 봐주셨고 구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메이크업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